콘드로이친은 실제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들어하는 주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프면 뭐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관절 통증에서 좀 벗어나 보고 싶을 때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체험단을 신청하게 됐어요. 현재 네 사람의 관절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사 결과 고영애 씨는 관절 통증 지수가 61점으로 정상 범위인 39점보다 1.5배가량 높았고 정휘숙 씨 역시 관절 통증 지수가 58점으로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경자 씨의 경우 관절 통증 지수는 낮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영옥 씨는 관절 통증 지수가 72점으로 가장 심각했고 운동 능력 검사에서도 가장 낮은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만지면 아파요? 지금은 안 아픈데 아프기 시작하면 막 디디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쪽이고 저쪽이 이제 왼쪽인데 오른쪽 보면 이 안쪽 부위 여기 이 부위에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어요. 아마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돼 있으신 걸로 좀 보입니다. 원맥지수 검사 하셨는데 점수도 72점이면 오늘 오셔서 검사하신 분 중에 제일 안 좋아요. 역시 X-ray도 안 좋고 증상도 안 좋으시고. 네 사람 중 관절 통증 지수가 가장 높았던 전영옥 씨. 전영옥님 같은 경우에는 통증 점수가 상당히 높고 엑스레이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진행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지금 이 네 분 중에 상당히 가장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관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관절염이 악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관절이 진행이 좀 많이 됐나 봐요. 평상시에는 그냥 아, 좀 괜찮겠지 생각하다가 정말로 이제 선생님 얘기 듣고 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좀 후회가 됩니다. 어쩌다 증상이 심각해진 걸까요? 영옥 씨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리 아프지 왜? 아, 무릎이 아. 갑자기 찾아온 통증 때문에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데다 오래 걷기도 힘들다는 영옥 씨. 아, 계단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잘 걷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병원 갈 때나 어디 갈 때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도 좀 크고. 치료비도 부담스러운데 교통비까지 큰 돈이 드니 정말 걱정이 많다는 영옥 씨. 집 앞에 다다라 약국에 들렀는데요. 네, 어떤 거 드릴까요? 네, 저 무릎이 아파서 그러는데요. 파스 좀 큰 거로 좀 주세요. 큰 거요? 네. 파스 없이는 생활이 힘들다는 그녀. 임시 방편이기는 하나 통증을 이겨낼 방법이 달리 없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몇 번씩 고통을 사기는데요. 아, 어제는 왼쪽이 아프다. 오늘도 왜 이거 오른쪽이 이렇게 아픈 거야? 아우. 얼마나 아픈지 결국 길 한복판에서 파스를 뜯어 무릎에 붙여봅니다. 이렇게 한다고 상황이 끝난 건 아닌데요. 아직 난관이 남았습니다. 바로 횡단보도인데요. 급한 마음에 신호가 바뀌자 서둘러 발을 떼봅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남들보다 걸음이 느린 영옥 씨. 신호가 너무 짧아. 있는 힘을 다해 걸음을 재촉해보지만 미처 건너기도 전에 그만 신호가 바뀌어버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출도 점점 꺼리게 된다는 그녀.
아이고. 집안 꼴이, 꼴이. 아이고. 아이고, 집안 꼴이 왜 이러냐. 아이고. 아이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아이고. 몸이 아프니 집안도 엉망입니다. 아유, 좀 먹었으면 좀 설거지라도 좀 해놓든가 해놓지. 그게 뭐야 이게. 아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아픈 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더 서글픈데요. 애써 수습해보려 하지만 밀려오는 통증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아유, 손이야. 아유, 못하겠다. 아이고. 깔끔한 성격의 그녀이기에 이런 상황을 두고 보기가 더 괴롭다는데요. 어지러워놓고 이렇게 쓰면 여자 우리 주부들이라면은 막 보면은 마음은 하고 싶죠. 빨리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뭐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아주 저도 미치겠어요. 아이고, 소리가 조명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무 일도 못한 채 결국 드러누워 통증을 사기는 영옥 씨. 아, 제가 관절염을 앓기 시작한 지는 한 4, 5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니까 그러려니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한 해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제 통증이 좀 점점 배가 되고 있는 거죠. 무릎 관절염을 진단받은 데 이어 작년에는 손목에도 관절염이 찾아왔답니다. 이제는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는 영옥 씨. 진통제도 먹을 때뿐 일시적으로 통증이 나아지긴 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더 심한 통증이 몰려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진료를 받고 좀 괜찮아져요. 이제 내버려뒀다 보면 또 한참 지나면 또 증세가 또 와요. 그럼 가서 병원 가면 또 그때 아플 때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때 3이었으면 지금 한 5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럼 또 강도가 높아져요. 또 주사도 더 맞아야 되고 약도 더 먹어야 되고. 그럼 또 한참 지나면 또 아파요. 그럼 가면 그때 벌써 7이 된 거야. 관절염을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되죠. 아예 초기 때 조금 관리를 좀 열심히 해서 좀 아마 그렇게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텐데 후회는 됩니다, 지금. 과연 그녀는 이 끔찍한 관절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